5시인데 아침 운동 가려고 버스 넘버 날씨가 많이 습해가지고 제습기 사용을 안 하면 엄청 끈적끈적거려요. 월요일 시작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안전 라이딩 하시고 저도 물론 안전하게 달리고 출근하도록 할게요. 자, 세팅 준비 다 하시고 딱 세 바퀴 돌 거야. 세 바퀴 논스톱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 거야. 드라우 코인님. 옛날 똑같은 거. 저 삼거리를 해가지고. 직진, 직진. 저, 저 아니,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그 중간길. 그 차 많이 다닌대요. 지금 괜찮아. 6시 반이잖아. 출퇴근 차들. 출퇴근 괜찮아. 어차피. 차 상당히 설천식이 다니던데 그거. 괜찮아. 우리가 4명 있으니까 다 보이고 괜찮아. 일단 처지면 중간에 걸러왔어요. 아, 처음부터 이 빡시게 타고. 근데 이거 내 거 꽉 조였지 그때. 나 지금 야간 끝나고. 바꾸고 바퀴. 아, 그래요? 꽉 조였지? 해봐, 해봐. 이번 주 야간이. 뒤에는 조였어. 자, 뒤에는 조였어. 자, 앞에, 앞에. 아, 전엔 네가 안전 안 조였어가지고 한 번. 네가 그 네가 만져야지 네 장비 내가. 아, 네가 바꿔놓고 네가 잘해놔야지. 아니, 뭐 나한테 그래. 중간에 네가 만져야지. 안 만져 나는 잘. 지정비 네가 만져야지. 아, 네가 만졌으니까 잘해놨어야지. 바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그때 바꿔놓고 난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 정도 통해가지고. 아침부터 빡치게 달리면 안 되니까. 복을 안 싸요, 여러분이? 네? 복을. 안 갖고 왔어요. 아, 물품도 없네? 그럼 회사에 놓고 왔어요, 지금. 급했구나. 알아서 놓고 왔어요. 자. It's my last big breath, what you want me to do? When you act all cool like you already knew that I'll be stuck here cold just waiting it through till your heart starts beating for that somebody new. You know that it's true, 'cause it's beautiful people like you who get whatever they want, and it's beautiful people like you. Suck the life right out of my heart, and it's beautiful people like you who make me cry. 'Cause nobody else could be nearly as cool as you. It's a wicked game that you're making me play. You'll be so long gone if I ask you to stay. You know that it's true, 'cause it's beautiful people like you who get whatever they want, and it's beautiful people like you who suck the life right out of my heart, and it's beautiful people like you who make me cry. 'Cause nobody else it's beautiful people like you.
아침 운동 끝. 요건 바람 안 좋아 이미. 맛있게 드세요. 아침밥입니다 이거. 고생했습니다. 내가 산 건 아니지만. 번치. 아 고생했다만 끝내고. 고생했어. 고생하셨어요. 너무 앞에서 타는 거 아니야? 아침밥. 저기 엉덩이 저기 안장이 보여. 그 플러스 원. 반 땅이 보여. 그럼 앞에 일부러 앞에 당기는 거. 그거 다리 근육을 좀 딴 데 쓰려고. 한 근육만 쓰니까요. 아, 다리 부하 걸리니까. 아침밥. 사람들 8시 반에 제가 현장에 출동하거든요. 그럼 9시에 이제 현장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액션캠 저기 뭐지? 배터리가 없나 봐. 끊겼어. 자출하는 사람 꽤 있네. 엄청나네, 여기. 자출하는 사람. 나 무조건 이게 가는 게 아니야. 너도 알 건데 이제. 모릅니다. 모릅니다. 야성자 넘쳐. 남녀면 친구죠, 내가. 형아, 빵. 아 생선 좋아하네 참. 생선. 아 미안해. 역시 이거 사이즈를 제공하시는. 좀 배양. 이 안장이 앞에가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지금 미들림이고 이거 번창 거거든요. 번창 거. 근데 확실히 미들림의 튜브. 예, 튜브 넣은 타이어예요. 근데 이거는 튜블리스고 제 건데 이거 오늘 번짱이 타고 이번 주 영화 간다고 빌려달래요. 그래서 지금 대여 중인데 아 튜블리스에다가 하이림 타다가 미들림에 튜브 껴 있는 거 타이어 타니까 느낌이 너무 달라. 아 역시 하이림이에요. 특히 평집발 진짜 하이림이야. 미들림 안 나가. 힘들어요. 힘들어. 오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 운동을 잘 마쳤어요. 힘주는 거 맞아. 이렇게 하면 돼. 골반을 안쪽으로 내가 좁게 쓴다면 엄지를 밖으로 안쪽으로 쓰는 거고 네. 골반을 넓게 쓴다면 외측 새끼발가 쪽으로 미는 거야. 그냥 어거지로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한 꼬치. 근데 안에서 힘만 주는 거야. 새끼 정도. 눈은 타점부터 다. 자덕은 항상 자전거 얘기밖에 안 해요. 자전거 어떻게 하면 잘 탈까? 너는 허벅지 자전거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로 탈까? 뭐 이런 이야기들. 근육 이야기. 근력운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초 베이스. 근데 흐리는 게 아니지 무리하게 쫙 펴줄 필요는 없죠. 자기가 이 꾸준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있어. 이 기립근이잖아. 네.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이건 항상 살아 있어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각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절대 죽어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항상 살아 있어. 여기만 그냥 각이 이렇게 된 것처럼 보는 거야. 그리고 말 때도 보면은 이게 만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기는 살아있어. 이 각은 기립근 사극. 그러면 안장이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도 네. 이게 무너지면은 코가 무너지고 네. 다 무너져. 그러니까 코가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가면 절대 기립근 살아있고 코가 안 무너지면 기립근 살아있어. 그래서 코 운동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기에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무너진 게 아니야. 자세히 타는 선수 그 봐봐. 무슨 선수 될 때 이렇게 한번 갈 때 내가 에어를 치잖아. 네. 그럼 한번 옆에 가서 이렇게 이 각이 어때? 이 각이 무너지면 앞으로 쏠리면 상체가 쏠리잖아. 그 중심이 어떻게 돼? 앞으로 쏠리잖아. 그럼 당연히 압박이 계속. 항상 이 기립근은 자세를 써야 돼. 그리고 장요근 이게 엄청 중요해. 이걸 제가 여기를 찍어봤는데 지금 좀 괜찮으셨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저부터 얘기했는데 우리가 골반을 사용하잖아. 그러면 항상 이게 하면 여기가 자극이 돼. 네, 자극이 돼 있어요. 아파. 이 근육을 스트레칭에도. 이 근육을 누가 쓰느냐 안 쓰느냐 천지 차이. 근데 우리는 땡긴 것만 알잖아. 사람들이 땡겨라잖아. 말이 땡기는 거지. 근육을 쓰는 거. 그러니까 이 근육도 엄청 땡길 때 봐봐 이게. 움직여요. 네. 아주 힘도 빡빡 들어가요. 이 타점이 중요해. 타점. 내리고 땡길 때 타점. 그럼 이 타점에 해가지고 여기가 또 어떻게 풀죠 쓰는 거. 그러면 덜 지치지. 남들을 50% 갈 때 나는 20% 가는 거. 같은 힘인데. 너는 이제 내년부터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딴 거 필요 없고 자세 페달링만 집중적으로 해야 돼. 오래. 그리고 케이더스를 120 만들어 놔. 흑노라에. 아, 120만. 쟤랑 나랑은 만들어 놨거든. 멍멍이. 근데 돈 쓰는데? 왜? 너 나오고 싶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는 근력이 되기 때문에 멀어지면 안 되는데 멍멍아. 아우 이뻐라. 나오고 싶어. 널어주지 말래. 안 돼. 케이던스 위주로 타래요. 케이던스 위주. 나중에 또 근력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올 겨울에는 케이던스 연습해. 남명님 차를 남발을 보니까 진짜 많이 본 차인데 제가 좀 욕을 많이 한 차 같아요. 욕을 많이 아니다. 나 오토바이 타는 거야. 저거 저거 있어. 회사에 저거 있어. 비슷한 거. 아, 그런가요?